아, 지금 노바텍이 좀 하락폭을 좀 많이 좀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저항선인데, 지금 여기 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선 이제 노바텍 같은 경우가, 왜냐면은 3분기부터가 성수기예요. 분명히 성수기에는 그 기업은 어떻게 되죠? 부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분기 성적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246억 나왔죠. 영업이익이 75억. 뭐, OPM은 나쁘지 않아요. 뭐 보통 예상치만큼 나왔고. 우선 이제 얘들 같은 경우가 이 폴더블 쪽에 6월부터 반영됐죠. 이게 작년 말에 좀 구조조정도 하고, 좀 낮게 유지되는 원재료 가격으로 수익성도 잘 나왔고. 근데 이제 3분기부터 시작하면요. 2분기가 얼마나 왔죠, 여러분들? 아까 75억 나왔다고 했죠, 영업이익이. 3분기는 거의 160억 가까이 나온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들이 이렇게 이 성수기 때 들어오면은 그만큼 주가는 엄청 부양을 받겠죠. 그럼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3년 정도, 이 3년도에 영업이익을 좀 봤을 때 일단 매출액이 1180억 정도 나와요. 영업이익이 374억 나온 예상이에요. 문제는 지금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거의 30% 이상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다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개안 돼요. 그렇게 그 많지가 않습니다. 영업 마진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주주에게 돌려줄 게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노바텍이에요. 그런데 374억에 현재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3,200억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최소 6천억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들의 주가는 5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 정상이죠. 근데 5만 원 솔직히 무리수가 있어요. 왜냐? 이전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솔직히 23년도가 더 훨씬 많이 나왔죠. 근데 이때는 이제 21년도 초죠. 하필 또 주가도 이제 고평가 잘 받고. 그러면은 이제 70억이었는데 이때가 지금이 300억 넘으면은 이때 주가는 그냥 뛰어넘을 수밖에 없죠. 예, 조금만 테마 타면서 수급 달려오면은 진짜 5만 원 바라봐도 충분해요, 진짜. 그래서 좀 노바텍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잘 봐야 될것 같고, 또 삼성 태블릿에 대한 분기 출하량이 좀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다른 쪽에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도 잘 붙고 있고, 이 노바텍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진짜. 노바텍이. 그러면은 왜 좋아하냐? 아니, 영업이익을 잘 내고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이 당연히 투자를 해야지. 머물러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하면요, 이케아 테마트 잠시 올라가고, 이렇게 우상향 그린 차트가 잘안 나와요. 항상 기관들은요, 안전한 투자를 원하지, 안전하게 꾸준한 수익을.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텍을 기관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도 왔고, 우리가 노바텍을 매수했으면은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뭐 확실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좀 오랫동안 끌고 가고 할거 아니에요. 다들 그게 좀 사실 부족하죠. 제가 여러분께 이런 것도 다 같이 알려드리는, 이제 카톡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요, 이제 제가 카톡 링크 달아놨어요.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설명란에 보면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은 제가 설명란에 쓴 글이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올려놨어요. 여기에 저한테 카톡방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돼요, 저한테. 노바텍이라고 노바텍 보고 간단히 연락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제 카톡방 소통방에 넣어드릴 거니까, 오시면은 제가 또 일주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이제 테마들 미리 선점해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도 많이 알려드려요. 또 유망 종목도 알려드리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운영하는 방이라서 다들 들어오시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 뭐 보통 다른 영상 보니까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자를 하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와, 전화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어디 팔아먹는지 모르겠는데, 뭐또 가입해라 뭐 등등 뭐 권유하고, 아무튼 뭐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만큼 저는 부담 없이 그냥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바라겠고, 또 제가 밑에 보면 텔레그램 채널도 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중요한 뉴스라든가 뭐 주식 정보 이런 거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인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좀 운영하는 거니까 카톡방과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적극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나와 있는 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좀 가장 주식이 어려울까? 이런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말로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내가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부식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어떤 게 없다?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가 제가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도 주식이란 게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아 이거 내가 한번 제대로 투자해 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하면서 그래서 좀 많이 샀어요. 이중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을. 그런데 이게 좀 오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내려박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건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또 조금만 샀어요. B를. 얘는 엄청 잘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매일 또 보니까 다들 현재 하는 사람들이 언제 오르나 시간만 보려면서 이제 돈이 또 묶여버리니까 다른 거 매수해 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또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뭐 등등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죠. 뭐 3프로TV, 매일경제TV 뭐다 좋은 거래요. 아, 우리도 알고 있죠. 카카오 뭐안 좋은 기업이에요. 뭐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오르고 크게 나야지 이런 게 재미가 있어요. 일단 재미가 무슨 재미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입니다. 돈 버는 재미.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얼만큼 클 거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다리다 미쳐, 물려, 그러다가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 진짜 저희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50만 원에서 이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좀 대장주, 미리 좀 돌아오는 테마를 빨리 선점해서 거기에 맞는 대장주로 빨리 좀 하나를 잡아서 여러분께 좀 드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미리 돌아올 테마를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이 생각이 든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미리 올라갈 테마들을 선점한다는 거는 정말로 메리트가 있고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날 때는 수익을 내지만은 이 손해가 날 때, 손해가 날 때는 이제 손해가 더 많이 나요. 결국 계좌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녹아내리겠죠. 제자리거나. 아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면 또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재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이 아그 손해가 임이에요. 손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테마가 맞아버리면은 수익으로 나와버리는 거고. 아 문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손해라는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들 뭐 제가 적은 돈이지만 1억 10억 이렇게 재산의 부를 쌓아가면서 뭐 내집 마련도 하고 외채아웃 하시고 명품도 사고 이런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불을 또 축적해서 자녀분들한테 내가 해봤던 고생들 이게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나를 키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많이 벌어서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다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들 종목을 제 카톡방에서 이렇게 다 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민텍, 세로닉스, 한주 등등 수익이 솔직히 이 수익 자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다 이거 그냥 무료로 막 드려요. 카톡방에 오시면은 사실 수익 자료 수익 자료지만은 문제는요 이런 걸볼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액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고, 여러분 남들한테 어떤 걸 듣고 매수를 할 때는요, 무조건 작게 해야 돼요. 작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50,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셔서 좀 이제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딱 50만 원, 100만 원으로 잡아보시다가 분명히 제가 드린 종목도 한번 잡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좀 흐름을 이해하다가 그때부터 이걸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금방 100만 원으로 1억도 만들어 볼수 있고 1000만 원으로 10억도 만들어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뭐예요? 복리 효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한다. 그리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이 테마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10에서 20%씩 이렇게 사이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해요. 제가 동영상 이제 제 동영상 밑에 보면 설명란 있잖아요. 거기에 더보기 버튼 있어요. 더보기 버튼.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쪽으로 이제 다른 영상들 보니까 문자 보내라 뭐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걱정 하지 마시고 그냥 카톡방으로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기 말 걸어주시면은 카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셔서 다들 이제 눈팅이라도 하시는 거죠. 눈팅. 그래서 또 제가 카톡방 링크도 달아놨지만은 텔레그램 링크도 달아놨어요. 텔레그램 주식 정보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까 카톡방도 들어와 계시고 주식 정보에서 제가 저 주요 뉴스를 막 올려요. 막 그런 것도 많이 좀 정보를 많이 받아가셔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막 이런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자더 이상 손해 안 보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계속 착착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적은 금액 50에서 100만 원 정도 시작이지만은 1억, 10억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니까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이제 전화번호 막 오픈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설명란에 카톡방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거기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 그거 타고 저에게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 제가 카톡방 초대니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매일매일 테마주 제가 하나씩 내드릴 건데 이거 매수해서 여러분들 다들 슈퍼갬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영상 설명란에 어버이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간단하게 종목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만 간단히 적어서 저기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들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참된 주식을 느껴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올려놨죠? 이쪽도 함께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